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롯데는 77경기 치른 시점에서 5위 NC와 7경기 차이가 나며 6월 꽤 차이를 줄였으나 여전히 가을 야구권과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에 롯데는 후반기에 계속해서 6월 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가을 야구에 희망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롯데의 후반기 반등을 위한 관전 포인트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타선은 전반기 최고의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타격감이 식을 수 있기에 전반기의 조기 종료가 롯데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됐는데요. 롯데는 이런 전반기의 타격감을 후반기에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타격감을 유지만 한다면 투수력이 조금만 좋아져도 챙길 수 있는 승수가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트레이드로 인해 김준태, 오윤석이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주력 선수들이 짱짱하기에 큰 문제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재현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와주고 안중열까지 돌아오며 타선의 힘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재계약을 마친 안치홍과 극 초반에 좋지 못했던 손아섭이 후반기에는 시작부터 잘해준다면 어쩌면 전체적으로 타선이 전반기보다 잘 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타선은 잘 돌아갈 것이기에 후반기 반등의 키는 투수력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선발진에서 전반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스트레일리가 후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팀의 중심을 잡는 1선발 역할을 아무리 그래도 스트레일리가 맡아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후반기 스트레일리의 반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3선발 박세웅 다음인 4호 선발을 누가 맡아주느냐에 따라 선발 로테이션의 균형이 잡아지기에 4호 선발이 후반기의 흐름을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자리는 전반기의 가능성을 보인 최영환 선수가 맡아주고 나머지 한 자리는 청백전에서도 선발로 나온 서준원 선수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 두 선수 모두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 선발 투수들이 모두 잘해줘서 후반기 흐름을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불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가 롯데의 후반기 반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불펜의 핵심 김대우, 최준용이 후반기에 돌아올 예정이고 롯데는 썸머캠프 기간 동안 트레이드를 통해 두 명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이강준 선수는 당장에 쓸 선수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은 전반기 내내 불을 질렀던 롯데의 불펜을 안정화시키기 적합한 인물들입니다. 최준용, 김대우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롯데 불펜의 핵심이었고 강윤구 선수도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롯데 내의 좌완 투수들을 본다면 그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선수의 합류만으로도 불펜이 단단해질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두 명의 롯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루키 김진욱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불펜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김진욱이 자신감을 가지고 팀으로 돌아와 후반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박세웅 선수 모두 고생 많았고 후반기에도 잘해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렇게 많은 반등 요소들로 롯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롯데 전력이 전반기보단 좋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타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력에 마이너스가 있는 반면에 롯데는 이렇게 플러스 요소만 있기에 가을 야구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매년 하는 헛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몇 년이고 롯데에게 속아왔듯이 이번에도 속아보고 싶네요. 후반기 롯데가 반전을 노려 올해는 꼭 가을 야구에 대한 염원을 이뤄줬으면 좋겠네요. 후반기에도 역시 최선을 다해 롯데를 응원해보겠습니다. 롯데야, 잘 좀 하자.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